자, 이번 시간에는 요약집 558페이지 공동신청 원칙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등기 절차는 신청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신청의 원칙입니다. 이때 공동이라 함은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공동. 그래서 공동신청에서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이렇게 함께 신청을 서로 반대 방향에 지휘 있는 사람들이죠. 이걸 공동신청이라고 합니다. 특히 등기에서 중요한 건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이건 등기 진정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기 진정성. 등기 진정성 확보 수단이 중요한 건데 이 진정성이란 의무자의 진위를 말합니다. 의무자의 진위. 자,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냐? 등기관 입장에서. 등기관 입장에서는 자 누가 더 중요하냐? 권리자보다는 의무자가 중요한 겁니다.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사람, 이 사람이 진위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의무자 본인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수단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음에 이렇게 공동신청의 이유도 권리자 혼자 하지 말고 여기서 반드시 의무자가 절차에 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의무자. 그 다음 두 번째, 등기 신청을 하면 원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원인. 원인 증명 정보. 원인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 원인 증명 정보 중에 중요한 게 각종 계약서입니다. 각종 계약서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야. 반대방의 의사표시 합치니까 이렇게 이게 계약이다 보니까 반드시 의무자가 즉 매도인이나 또는 임대인이라든가 이런 의무자 입장에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 찍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이 됐다면 자 일방이 다 이해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 아, 집 문서, 땅 문서 다 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요. 누구 거냐면 의무자 거입니다.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은 이에 대한 반대급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제공되면 등기관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보장된다, 추정한다 이런 얘기. 진정으로 이런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인감증명, 누구 거? 의무자 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신청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가 권리자 의무자라고 했을 때 이건 원래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상 개념을 말하지만 실체법상 개념은 등기청구를 행사하는 자가 권리자고 여기에 협력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매매를 예를 들어봅시다. 매매라면 자, 판사는 매도인, 산사는 매수인이라고 했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줄 의무가 있어요. 이때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사람은 요 권리자인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매도인 협력 의무가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기 청구권은 개인 간의 사건인 이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신청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 중에 특히 거꾸로 이게 일반적이지만 거꾸로 이렇게 행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자와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건 특히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등기 인수 청구권. 그래서 매수인 같은 경우 특수하게 돈밖에 없는 아줌마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분이 있다. 강부자.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돈밖에 없어.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 안에 간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 거냐. 각종 공조, 공과금, 세금이 이쪽으로 나오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빨리 등기에 가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 이걸 등기 청구권 중에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대부분 99.9%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하지만 역으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할 때도 있는데 그걸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실체법상 개념이고 절차법상 개념은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 기재 형식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부상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매매라면 이렇게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이 된다. 그럼 매수인은 등 끝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 이게 바로 절차법상 개념이에요. 그러면 절차법상 개념은 등기 기록된 형식만 놓고 따지고 실체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연이어서 이런 권리자 의무자 개념, 특히 절차법상 개념을 시험에 출제했던 겁니다. 이건 상대적 개념입니다. 즉 한 번 의무자가 영원히 의무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팔았다. B가 C한테 팔았다. 이런 식으로 갈 때, 이렇게 A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B는 취득, C는 등기 권리자. 또 이걸 팔을 때면, 처분할 때 얘는 또 의무자 위주로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언제냐 따라서 B 입장에서 보면 이거 취득할 때는 등기 권리자지만 처분할 때는 의무자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등기별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서로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매도인이 의무자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할 땐 다시 복귀됨으로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무자가 더 중요하다. 각종 등기별로 의무자 판단하는 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 가등기에겐 본등기 했을 때 이게 좀 나와요. A가 B한테 소유권이 가등기를 했다면 당연히 가등기할 땐 B가 권리자, A가 의무자였죠. 근데 이 부동산을 A가 제3자한테 처분해서 이걸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제3취득자가 나왔다. 현재 소유자는 C로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이때 B가 가등기에겐 본등기할 때, 자, 당연히 본등기한 B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B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의무자가 누굴 상대로 청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는 제3취득자 얘가 아니고 가등기 당시 의무자였던 종전 소유자, 요 사람을 본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제3취득자는 직권말소됩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시 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자는 제3취득자가 아닌 종전 소유자인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또 각종 등기별로 의무자, 권리자 개념은 요약집 559페이지에 설명해 놨듯이, 설정 등기할 때 각종 등기 설정, 설정이랑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설하는 거죠. 권리자, 의무자에서 권리자는 해당 권리 권자가 권리자입니다. 의무자는 해당 권리 설정자가 의무자예요. 근데 설정했던 이런 권리도 원인이 없어지면 소멸합니다. 그럼 말소할 겁니다. 말소 등기하게 되면 이 지위가 바뀐다는 거죠. 바뀌어. 권리자, 의무자. 말소 등기할 땐 권자, 이 권리를 갖고 있는, 해당 권리를 갖고 있는 이 권자는 이 권리가 없어지니까 의무자 되고, 설정자 이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다시 권리자 지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시와 같이 보는 게 변경 등기에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자,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순 채무자만 바꿀 때, 채무자만 변경. 요런 변경 등기할 땐 설정 시와 당사자 같습니다. 근데 감액 등기나 기간을 단축하는 변경 등기할 때는 말소 시와 당사자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등기별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정리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등기 청권과 등기 신청권을 구별해야 되는데, 만약 개인 간에 요구하는 권리가 등기시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가 이게 등기 청구권이라겠다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 신청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 이것을 등기 신청권이라고 해요. 신청권.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등기 신청권은 개인에 관련된 권리가 아니고 국가기관에 대한 공권이란 말이에요. 공권. 이건 개인 간에 걸리니까 사건이 이제 청권. 사인이 다른 사인에 대해서 협력을 요구하니까 사건.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이건 공동 신청 사건에서 공동에서만 존재하고 단독 신청 사건은 상대방이 없죠. 그러나 신청권은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상 강제가 여긴 돼요. 즉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강제가 허용되지만 이 등기 신청권 등기관이 등기를 거절하면 이게 안 되고, 오로지 이의 신청이란 특별한 불복 절차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신청 절차.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등기 신청권, 개인 간의 권리가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는 일반적이지만 거꾸로 행사할 때도 있다. 이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 신청이 원칙에서 등기 권리자 문제, 의무자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단독 신청에서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단독 신청에 가면, 이제 공동 신청이 아닌, 자, 단독 신청에 가면 단독 신청은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어요. 원래 단독 신청은 성질상 의무자 없는 등기나 처음부터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지,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든가 건물 증축했다든가 지목을 바꿨다든가
명의자 주소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권리 변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질상 존재하지 않. 또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든가 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진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됐다. 즉 상대방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정성이 보장된 특수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 원칙에 대해서 단독 신청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독 신청에 대해서는 조문이 여러분들 560페이지 보면 23조 2항부터 8항까지가 일반적인 단독 신청 규정이고 강론에도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23조 2항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즉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 신청, 보존 등기 말소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나 법인 합병, 그 밖에 대법원 규정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에 의한 등기, 이때 판결은 바로 이행 판결입니다. 승소한 자,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이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즉 소유권의 등기명인,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인 해당 권리 등기명인 단독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이름을 개명했다. 전세권자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주소를 바꿨다. 그럼 지상권자 단독 신청.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7항, 8항은 신탁 등인 항상 수탁자가 단독 신청입니다. 이렇게 단독 신청 규정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중에서 거기 판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559페이지에 보면 판결 정리된 게 있죠. 등기법의 판결이 세 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물권 변동 관련해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해당됩니다. 민법 187조의 판결이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공동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해야 됩니다. 이걸 바로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 원칙이고 확정된 이행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 증명서만 내면 됩니다. 판결문과 함께. 즉 송달 증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송달 증명은 경매 개시 요건이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어떤 그 반주를 얻고자 할 때는 바로 송달까지 돼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상대방이 등기 절차 협력을 요하는 그 이행 판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명 의사의 진술명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 진술명한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종료되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된 이행 판결이면 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중에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결국 형성 판결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판례가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즉 이행 판결이 아닌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는 각자 단독 승소 패소 묻지 않고 각자 단독. 그 다음에 이행 판결 이후 누가 등기 신청하느냐 반드시 승소한 자만 즉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하며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이 경과된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신청하면 이를 수리해 줘야 됩니다. 자 등기와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적물 제공하지 않지만 단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적물 제공해야 된다. 이 등기필적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 주의할 게 신청 단계냐 완료 마친 단계에 따라 이게 요구하는 취지가 달라요.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마치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번에 전부 다 정리된 자료를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신청 단계에서는 특히 최근에 이거 섞어서 나왔을 때 아주 헷갈릴 수 있는 건데 판결 중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매매를 예를 듭시다.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상대방이 협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매수인 대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소를 안 준다는 겁니다. 일부 하자가 있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즉 등기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승소하겠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의무자 이쪽이 협력 안 했으니까 의무자는 등기필적물 없죠. 그러니까 등기필적물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법원의 진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판결로서 낼 필요 없는데 거꾸로 요 사람이 아까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했죠.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사놓고 등기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의무자가 빨리 등기해가라고 요구하죠. 이게 등기 인수청구 행사였습니다. 등기 인수청구 행사에도 등기 안 해가면 자 누가 소송을 제기한다? 매도인 의무자 소송을 제기해서 이쪽에 승소했다고 칩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받아 이 판결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하러 갑니다. 이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99.9%는 이렇게 권리자가 소송 제기하는 거지만 이런 특수한 이런 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는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판결의 경우 이행 판결의 경우 자 판결에 따른 등기할 때는 어느 한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내요. 그럼 누가 내느냐 헷갈릴 때는 자 항상 권리자 내는가 의무자 내는가 헷갈리죠. 그러면 글자를 잘 보세요. 여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헷갈리죠. 그때 권리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지만 의무자에는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의무자일 때 낸다 이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 증명하기 위해서 낸다라는 얘기고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론에 가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등기법 64조에 신청이 네 가지가 열거되는데 첫째가 대장등본에 대장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 등록됐음을 증명한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두 번째가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런 게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뭐냐 이때 판결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등기법에 세 번 나올 때 제일 먼저 1장 총설에 나온 것이 물권 변동 관련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로지 형성 판결만 only 형성 판결 그런데 등기를 단독 공동 신청의 원칙에 대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뭐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불할 판결은 각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행 판결의 경우 누가 등기 신청하느냐 승소한 자만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다 그리고 10년이 경과된 판결로 등기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 없지만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내라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단독 신청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등기 신청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자 작년에 특히 채권의 대위 신청도 나왔어요. 이것도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기 신청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잡을 수가 없죠. 줄기를. 그래서 절차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당사자가 신청하는데 관공서일 땐 촉탁을 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외조 등교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청과정 법원의 명령에 의한 절차의 개시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신청할 땐 누가 신청하느냐?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 당사자와 관련해서 적격 즉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문제를 설명드렸죠. 이 당사 신청할 때의 원칙이 뭐냐? 원칙이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단독신청. 이것은 예외다. 이렇게 단독신청하는 것은 성질상 의무자 없거나 진정성이 보장되거나 법률의 특별성이 있을 때 단독신청한다. 그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 요구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이게 일반적인데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신청 요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가 대신한다 대위 신청 세 번째가 대리인에 의한 신청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지는 겁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생전에 법률행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 전에 일방당사 사망한 거예요. 계약해놓고 등기하기 전 일방당 사망했다. 즉 원인 행위는 생전에 했다는 거야. 이때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등기법은 의무자가 사망을 전제로 조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하사유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7호 가면 포괄 승계 인해 등기 관련해서 이렇게 특별 단서에 이렇게 의무자와 관련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는 등기를 누가 하느냐 원래
공동신청라면 권리자와 의무자 함께 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하고 죽었죠. 계약하고 죽었죠. 그럼 여기에 등기신청 전에 여기 만약 갑이라는 포괄 승계인이 있다. 이 사람을 포괄 상속인이죠. 승계인. 다른 말로 상속인입니다. 이 죽은 사람 뭐라고 했어요? 피상속인. 피상속인. 이 사람은 피승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을.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는 상속 등기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전해 준 게 아니고 요 피상속인, 피승계인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직접 넘어가되 권리자와 요 피승계인의 피상속인의 상속인, 요 상속인과 상대방이 공동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변경 법령이겠죠. 근데 만약 이게 아니고 상속 등기 내지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여기 핵심 포괄 승계인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단순히 그냥 A라는 사람이 그냥 사망한 거예요. 사망해서 여기 갑이 상속받았다. 이런 경우는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 없이 생겼죠. 이건 항상 단독 신청입니다. 상속, 이건 단독 신청. 의무자 없으니까 등기 필요 안 내죠. 이때는 공동 신청. 의무자 등기필 정보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지 않는다는 요 29조 제7호 각하사유 단서에 의하면 의무자 사망한 때를 전제로 했는데 권리자 사망은 똑같아요. 여긴 생존했고 여기 사망했다면 여기에 만약 포괄승계인이 있다면 의무자와 권리자의 포괄승계인이 직접 이전 등기하면 되고 계약하고 둘 다 사망했다면 의무자의 포괄승계인이 갑과 권리자의 포괄승계인 을이 A로부터 을 앞으로 직접 이전 등이 하면 되는 거. 이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561페이지 포괄승계인의 등기는 등기법 27조에 나온 등기 원인이 포괄승계 전에 즉 사망이나 이런 전에 이미 생전에 발생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은 생전의 법령이다. 이건 공동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내야 돼요. 공동신청이므로 그 다음에 원인증명정보 계약서를 내야 됩니다. 신청정보에는 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지 말라는 그 각하사유 29조 제7호 단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대위신청. 여기서 대위신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채권자 대위신청과 구분건물 소유자의 표시등기 대위신청, 그 다음에 멸실건물 대위나 수용이나 이런 체납처분이나 압류에 따른 그런 경우에 대위하는 규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과 구분건물 소유자의 표시등기 대위 문제입니다.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항상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작년 이게 전체 나왔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관계를 먼저 그려놓고 자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 우리가 제3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 채권자 채권이 존재해야지. 금전 채권은 특정 채권은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받을 게 있다. 그런데 자 C로부터 B가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소에 공동 신청으로 이렇게 공동 신청하면 돼요. 의무자 권리자 공동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채무자가 요 등기 여기 등기 신청권이 있는데. 등기 신청권인데 요걸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채권자가 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이걸 대신한다. 대위에서 신청했다. 이게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채권 대위 신청.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 성립하려면 채권자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존재해야 돼. 첫째, 여기는 채권이 존재해야 돼. 요 채권은 이렇게 금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이든 사문서는 묻지 않아요. 증명해야 되겠지. 왜? 등기소에 신청을 갔더니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이 대신하러 왔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거를 대야 돼. 채권자라면 채권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받아줄 겁니다. 그럼 채무자한테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는 당연히 요 신청권이 있어야 피대위, 대위를 당한 신청권이 존재해야 요걸 대신할 거 아닙니까? 채무자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돼. 이거는 이렇게 공동 신청하든 또 B가 누구로부터 상속받아서 단독 신청하든 신청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대위, 대위를 당하는 채무자한테 등기 신청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돼요. 범위는
채무자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만 돼서 유리한다는 건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신청하거나 중성적이라는 건 권리와 무관한 등기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는 이것은 대신하면 안 됩니다. 요것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특징이 채권의 대위 신청은 자 누가 하는 거냐? 등기는 이 피대위 채무자 명의로 되는데 얘가 신청하지 않아요. 즉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만약 소유권이 이렇게 등기가 C로부터 얘로부터 B로 넘어가죠. 즉 의무자는 C고 권리자는 자 B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B는 누가 채무자지? 그런데 이걸 누가 했다는 거야? 채권자인 A가 신청했다는 거야. 신청 등기 여기 채권자인 A가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특징이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물으면 등기 신청인은 대위 채권자다. 피대위 채무 신청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신청한 사람은 신청인은 채권자. 등기 명의자는 누구냐?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 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만 이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는 나중에 등기 끝나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아요. 작성하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자 그래서 만들지 않는 대신에 신청한 사람한테 항상 그 끝났다 완료 통지 등기가 끝났습니다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B는 자기 명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로 관제했기 때문에 명의자가 된 채무자 피대위 채무자 B에게도 똑같이 등기 완료 통지만 할 뿐이다. 둘 다 등기표 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권자의 채권자 또 있으면 이걸 중첩적으로 대위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C가 B한테 팔고 B가 A한테 팔았다. 그러면 명의가 지금 C한테 있는 상태라면 이 상태라면 등기를 C로부터 B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B에서 A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채무자인 B가 이걸 협조 안 해주면 어떠냐? 1번 등기를 대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도 되고 즉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또 1번 신청 정보, 2번 신청서 두 장 동시에 내도 되고 동시 복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하든 순차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구분 건물 소유자의 표시등기 대위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구분 건물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구분 건물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빌라를 졌다고 칩시다. 아파트 너무 크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조그맣게 구분 건물에서 만약 101호, 201호, 300호 자 등기를 만든다면 이게 구분 등기 된다면 자 전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들어 이게 구분 건물이야. 즉 구분 건물 등기부 특징이 구분 건물 등기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록 쓰고 이 토지와 일체를 취급하는 대지권 등기를 한다는 거라겠죠. 그러면 이때 구분 건물에서 만약 최초 보증 A 혼자 했다. 그럼 A 혼자 하면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만들면 이게 등기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 건물은 1동 전부에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어떻게 만든다? 1동 전체에 대한 1동 전체의 표제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안에 구분 건물 101호 표제를 만들고 201호도 만들고 301호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BC는 신청하지 않는 얘만 신청했다면 최초 보존 등기 신청한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201호, 301호의 표제부, 즉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해서 만들어놔야 이게 구분 건물 등기부가 되는 거예요. 구분 건물 등기부는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쓰기 때문에 최초 보존 등기 신청한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표시 등기, 즉 표제부를 만들어놔라. 그러면 201호, 301호는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1동 전체도 표제부만 있죠. 그럼 만약에 이 B가 자기 보존 등기할 땐 갑구만 개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분 건물 소유자의 표시 등기 대위.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닙니다. 보존 등기 각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되겠죠. 이걸 표시 등기 대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마 또 지문 하나 정도 나오는 게 건물 멸실 시에 대지 소유자가 멸실 대위하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자 토지 건물이 원래 동일한 소유자면 문제없는데 A 소유 토지의 토지 소유자 사용 승인을 받아 건물 졌다. 그런데 이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멸실됐으면 멸실 등기는 이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냐? 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자, 이런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자 민법과 달리 자격 쌍방대리 허용된다. 이건 단순한 채무 이행에 준하는 행위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를 대리해도 되고 동일한 법무사가 양쪽을 동시에 쌍방을 대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리인 자격에 대해서는 방문 신청할 땐 대리인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업으로 못할 뿐이죠. 전자신청 대리 즉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한 걸 말하죠. 이것은 아무나 대리인이 아니라 자격자 대리인만 즉 변호사 법무사 한에서만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은 본인 것밖에 못하고 타인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표시는 신청정보에 기록이 되지만 등기부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까지 이제 정리했고 문제를 간단하게 기출 지문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2페이지에 보면 1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갑이 그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갑의 단독 상속인 병은 의무자서 갑과 을의 매매론으로 하여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 신청. 이게 바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이게 뭐냐 갑이 그 부동산 을에게 갑이 을에게 매매 매도하고 얘가 죽었다는 거야. 그럼 단독 상속인 지금 여기에 사망했을 때 갑의 단독상인 병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이 이렇게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 등기를 의무자의 포괄승인 병과 권리자가 공동 신청으로 이전 등기하면 된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다라고 했죠. 그 다음 20번 문제 역시 작년 32회 기출문제입니다. 채권자 갑이 채권 대유권에 의해서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에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야겠죠. 다 옳은 거기서 채권자 갑 채권자 갑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채권자 이걸 갑이라고 이건 바꾸는 거예요. 갑. 그 다음에 지금 채권자 채무자 을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한다. 을을 대위해서 얘가 을이라고 이렇게 놓은 거죠. 이렇게 이때 자 지금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서 을에겐 등기 신청권이 있으면 갑은 대위를 신청했어. 을에게 신청 요게 있어야 대위할 건덕지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피대위 대위할 권리가 있어야 얘가 들어올 거 아니야. 요게 있어야지 이게 아무것도 없다 대위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맞죠. 니은 번 보시면 대위 신청 대위 등기 신청에서는 을이 신청이다. 신청은 누가 한 거? 을이 아니라 여기서 갑이 신청이죠. 갑. 얘 신청인은 갑 명의자가 을을 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대위 등기 신청할 때 원인 증명 정보 여기 대신할 때 얘 채권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왜냐 등기원이 아무나 등기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제3자 왔을 때 분명히 증명해야 됩니다.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데 이 원인을 증명할 때는 공문서든 사문서든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대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등기원 을에게 완료 통지 을이 누구 여기 채무자죠. 이건 신청인은 채권자에게도 완료 통지 명의자가 된 을에도 완료 통지가 둘 다 맞죠. 뭘 안 맞는다? 등기필 정보는 만들지 않아. 신청인과 명의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권자 대위 신청에 대해서 바로 31회 그대로 나왔던 건데 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나 법인 합병을 원유한 저당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한다. 자 보존 등기 그 말소 등기 상속이나 합병에 따른 등기 다 단독 신청입니다.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22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을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요게 이제 최근에 30일에 30일 연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갔을 때만.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을명의가 원인. 이게 원인무효라는 거. 을이 원인무효 등기. 원인무효면 이게 무효의 등기입니다. 그럼 무효의 등기면 가운데 통항을 말소 못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게 소유권은 이거 참고로 소유권은 등기 연속성이 있다. 등기 연속성. 소유권 하나밖에 없죠. 이어져 내려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러면 이게 무효면 얘도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말소할 때는 가운데를 말소 여기부터 말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전할 때는 이렇게 순서 나갔지만 말소할 때 거꾸로 역으로 여기 말소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을명의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지금
갑이 병을 상대로, 요 갑이라는 사람이 병을 상대로 지금 병명이 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에 등기 신청을. 이거 말소란 판결 받았어. 그럼 말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 소유권 말소. 말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말소겠지. 말소. 그럼 이게 형식적으로 보세요. 병이 등기가 말소되면 병은 소유권이 없었지. 의무자. 형식적으로 보면 을이고자 됐지. 그러면 이때 갑이 이걸 신청했을지라도 의무자는 지금 누구예요? 병. 권리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등기를 말소할 때 을이 의무자, 갑이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판결했다는 등기에 있어서 권리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 권리자가 된 거지. 얘는 말소 있고 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 표현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 실체법상 권리자, 절차법상 권리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일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처음 이제 이해 안 가는 분들은 제가 참고로만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자, 개념이 권리자 의무자 개념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 양자는 일치하는데 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한번 보세요. 실체법은 뭘 가졌다 했다 했죠? 등기 청구권. 요 매매라면 누가 등기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신청 협력을 요구하지. 이렇게.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는 지금 매수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협력 의무를 자는 사람은 매도인입니다. 그럼 절차법상 개념 여기죠. 절차법상 개념은 뭘 가졌다 했다? 등기부 기재 형식만 놓고. 그럼 기재 형식이라는 것은 당해 등기 실행하면 자, 여기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만약 A로부터 B 앞으로 넘어가면 B가 권리자요, A가 의무자다. 그러니까 B는 권리자, A는 의무자, 양자는 이렇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아까 말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특수한 매수인이 존재한다. 가진가 돈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광부자. 사놓고 등기 안 해갑니다. 그럼 누가 요구한다? 여기 의무자가 등기 인수청구권 빨리 등기해가라. 인수청구권 행사, 인수청구권.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은 누가 행사하고 있다? 지금 의무자인 A가. 이 일에 대해서 강부자인 B는 협력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협력 의무를 저 등기해가면 역시 똑같아. 그러면 이때는 B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이때는 A는 소유권 상실하는 거. 그럼 이때는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지만 이런 사람은 천연기념물, 즉 천명당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절차법상 개념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똑같진 않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 다음 24번 문제. 실체법상 권리자는 실체법상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시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다. 이게 맞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5번. 절차법상 의무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 고려해서 안 된다. 이 등기부 기재 형식만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6번 갑이 자신이 부동산에 설정해 준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 갑이 절차법상 권리자 된다. 자, 설정 시의 의무자는 말소할 땐 권리자의 지위로 바뀐다 했죠.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27번도 부동산이 갑을 병순으로 매도되었으나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자 이때 절차법상 권리자는 누구냐? 을이지. 을명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똑같은 개념이죠. 갑을 병순으로. 갑을 병순 넘어가서 지금 등기가 지금 갑에 있는 상태에서 을이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이 채권자 병이 이걸 대위 신청 이렇게 대위 신청하게 되면 얘는 의무자, 이건 권리자 되죠. 얘는 신청인이고. 그러면 누가 권리자라고요? 을이. 왜? 등기부상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나타나잖아. 이렇게. 갑에서 지금 을 앞으로 이전된 게 되니까 요게 권리자, 얘가 의무자. 요 이전된 게 하는 과정에서 병이 대신했어도 얘가 을이 의무자, 권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8번 역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자는 재결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라면 촉탁 등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
등기와는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 우회 존재한 지역권 등의 직권 말소 된다. 자, 그 부동산을 우회하여 존재한 지역권은 이건 편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나중에 강론에 다시 나올 겁니다. 다섯 번, 관공서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처분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자, 관공서는 경매나 공매 따는 등의 촉탁에 의해서 개시되죠. 촉탁 등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1번, 등기 후 등기상에 등기를 마친 다음에 등기상에 변경이 생겨서 등기와 실체형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면 변경등기를 한다 했죠. 이건 경정등기는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 관련 전반적인 문제를 박스형으로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번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승낙서를 첨부하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가 됩니다. 이거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수용을 한 이전 등기를 할 때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했는데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자 수용이 민법 187조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죠. 이건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등인 수용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다 직권 말소 등이 원칙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요역지 지역권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해준 권리만은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31번 등기 권리자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하지 않을 때 패소한 의무자 자 이행 판결 경우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으면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다겠죠. 32번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10년 지난 경우에도 판결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10년 지나서 할 수 있다겠습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33번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해서 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원리만 지분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단독으로 지분자 등기 할 수 있다겠죠. 그 다음 3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의 가집행 여기서 가집행이라는 건 임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행 판결의 경우는 확정된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 증명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35번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6번 근저당권 설정자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저당의 목적 부동산의 상속 등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채권자 대위 신청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속 등을 대위할 수가 있습니다. 37번 갑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이 사망했다. 이게 바로 포괄 승계 이내에 한 등기라겠죠. 그 다음에 38번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했다. 역시 포괄 승계 이내에 등기죠. 이거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39번 갑을 병정 순후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 명의인이 갑인 경우에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로 대위. 이게 바로 채권자 대위죠. 순차 대위에서 소유권 이전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절차의 개시에서 최근에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나 기준에 많이 안 나왔던 채권의 대위 신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위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차의 개시, 즉 절차는 신청, 촉탁, 직권, 명령에 의해서 개시되는데 특히 여기서 신청 의무 문제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당사 적격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공동신청 관련해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특히 판결, 이행 판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신청한 경우 포괄 승계 이내에 한 등기와 대위 신청 중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대리 이내에 한 등기 신청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내용은 좀 많지만 기출 지문들을 확인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